지방선거가 어느덧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단 5명에 불과한데요. 선거구 등을 정하는 정계 측이가 대선으로 인해 일정을 지연하고 있고, 양당도 대선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라는 지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관해선 깜깜 무소식입니다. 21일 기준 인천시장과 시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등록한 후보는 단한 명도 없고, 인천 지역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아직 0건이고요. 또 구의원 예비후보자는 4명이 등록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대선으로 인해 예비 후보 등록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선거법의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위의 위원수와 선거구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으로 정개특위가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후보자들은 선거구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계특위에서 이 인구수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계특위가 대선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국에 지금 아마 한 12개 정도는 인구수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되는 선거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제 국회에서 정해줘야. 또 거대 양당이 대선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선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라 예비 후보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로만 자치분권 시대를 외치지 말고 지방선거가 더 이상 대선에 묻히지 않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민아입니다.